네, 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은 20, 30대 취업난을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먼저, 문송합니다는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말이고, 화석 선배는 취업이 안 돼서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선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캥거루족이란 말도 나온 지 이미 오래죠. 하지만 올해 내내 불었던 이 청년 취업 한파가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예지 씨는 지난 학기 휴학을 하고 외국계 화장품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졸업하는 것이 오히려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또 회사 측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턴 기회라도 얻는 건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취업 준비 학원들이 모여있는 서울 노량진의 학원 갑니다. 영어 성적과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을 쌓으려는 취업 준비생들로 매일 밤 불야성입니다. 취업 준비에 지친 몸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불안한 미래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서울대 대학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좋은 일자리 가야지 뭐 그런 말은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뽑는 것도 얘기 들어보면 별로 안 뽑는다 그러고. 올해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 2월엔 11.1%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1.5%를 찍은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은행 보험 같은 금융업계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 올 들어 11월까지 신규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경제 상황도 올해만큼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정년 연장이 내년부터 적용되면은 내년 채용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긴축 경영 전략을 짜면서 청년 취업은 내년에도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